이 친박열전 진짜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또다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본인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했다는 거에 대해서 무도하다는 표현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썼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직접 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주변의 측근이 이제 전한 말을 한것 같아요. 결국 무도하다는 것은 이렇게 정말 이 도리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박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당을 어떻게 누가 만들었는데 어디 나를 지금 나가라고 그러냐. 아마 그런 심정에서 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박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이 자유한국당은 내 당이고 내가 만든다 이거 내가 지켜온 당이고 내가 키운 정당이다. 자, 그이 스무 몇 번의 보궐선거 선거 각종 선거를 연전연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 다 자기 덕택에 달고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나를 나가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나는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고 지금 나는 전혀 무죄인데 왜 나를 탄핵 나가라고 그러느냐? 아마 그런 논리적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전 대통령은 자꾸 지금 아예 그냥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일단 밝혔다고 했으니까. 예. 그런 어떤 자유한국당 요구에 대해서 정말 좀 기분이 상했던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측근한테 비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허 교수님뿐만 아니라 다음 달 이제 1심 선고쯤에서 모종의 정치적 액션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저희가 어떤 액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지금 구치소 안에서 액션을 취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낸다는 건데 그 메시지라는 것이 결국은 그 자기를 지지하고 있던 지지 세력과 또 자기에 의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선된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모종의 메시지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제 실제 그 메시지의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과거 정치사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갈라지고 당내 헤게모니 싸움을 하게 되고 이럴 때의 메시지는 탈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는 의원들을 다 탈당시켜버리고 그럼 이제 홍준표계만 일부 고립시켜 남겨놓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이 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모종의 정치 액션이라는 게 친박계 의원들의 집단 탈당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호루라기를 불면은 나를 지지하는 내 계파들은 다 따라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어떤 걸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이라는 절대적 지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 그걸 통해서 진지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이 과연 그것을 주도할 만큼의 정당성이나 호소력이 있는가 보면은 그럴까지는 어렵다. 근데 본인은 여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그런 영향력이 지금 남아 있을까요? 만약에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계파원들 다 탈당해. 한번 네, 알겠습니다라고 다 나올 의원들이 몇이나 될지 그 부분은 좀 의문이 들고요. 저는 그런 것보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 유죄 판결이 성공이 되면서 사실상 박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유죄 판결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어느 순간이 지나서 지금 법정에서 뭔가 대응하는 게 무의미해진다고 판단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변론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 그렇게 치밀하진 못해요. 그 지금 변호사로 대응하는 게.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의 역량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게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 입으로 직접 말을 할수 없어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또 지금 이 재판이 결국 나를 올감해서 무고한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탄핵도 결국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그렇군요. 악용해서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메시지를 내서 아직도 박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 일부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결집시키려는 정도의 그런 노림수를 제외하고 어떤 정치 투쟁을 할수 있는 공간이나 여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좀 힘을 써보겠다.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2선으로 물러나서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과 또 지역구활동 책임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사죄를 드릴 부분은 사죄도 드리고 또 용서를 구할 부분은 구하고 뭐 이런 활동을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주로 지역구에 머물면서 드러나서 전념하겠다. 뭐 출당이나 어떤 제목을 써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 목소리 들었더니 벌써 9개월 지나도 또 이제 출당 제명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보시죠. 최경환 의원이요. 뭐 일단 홍준표 대표에게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패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출당 요구는 패륜이다. 이수희 변호사님. 네. 이 패륜이라는 단어를 좀 동의를 하시는지요?
제가 동의를 하냐고. 저는 자유한국당이나 이 저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을 위해서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러면 최경환 의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저걸 그냥 담담하게 수용하기에는 아직은 그래도 박 전 대통령의 영향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가 경북 경산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내년 지방선거도 그렇고 이후에 본인의 정치의 행보를 위해서도 좀 끝까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의리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본인에게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감안된 이런 그 뭐 평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뭐 순전히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내 의리를 지키겠다보다는 본인의 이익도 같이 감안한 그런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님이 그때그때 달라요. 태도가. 어떨 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막 떠받들었다가 어떨 때는 또 박근혜 대통령을 막 폄하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표를 받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병원에 보냅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친박들을 용서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다운권 정지 받았던 분들을 전부 다 풀어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다가 또 갑자기 지금은 인적 청산을 위해서 다 탈당하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마저도 탈당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배륜이 아닌가 그때 다른 태도에 대한 그런 강력한 지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어허, 그거를 그 말 바꾸기를 패륜이라고 지적했다고 그렇죠. 하셨군요. 더군다나 대통령에 대한 말 바꾸기조차도 밥 먹듯이 하니까 이거야말로 패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어제 이 발언을 두고 또 친박계가 더 단단히 뿌리 난 것 같아요.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박근혜 친박계가 무슨 이유냐고 국회의원 하고 하기 위해서 박근혜 친박자랑 붙들은 것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당일 때 지리빌러랑 풍미박사에 맞죠. 그래서 친박 집단은 나는 이익 집단이라고. 예, 뭐 일단 이 반응에 대해서 최경환 의원도 SNS에 나는 박 전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 뭐 이런 글을 올렸고 친박계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일단 홍준표 대표의 친박이라는 표현이 바퀴벌레부터 시작해서 이익 집단까지 아주 뭐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예. 특히 이제 아마 이제 조금씩의 그 갈등이 이제 좀 수면으로 좀 올라오는 국면 같아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도 더 이상 참기 힘든 상황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 전 대통령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주도권 이거는 예. 사실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정한 그 시간표로는 빨리 이 문제를 그 추석 이후라도 빨리 정리해야 될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에서 친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고 친박도 여기서 물러나면 이제 정치 생명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오늘 저녁에 지금 대구에서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일단 어제 그 홍준표 대표의 치맛자락 그 발언 때문에 이 태극기 이제 단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친박 단체하고 지금 오늘 집회에서 강력하게 홍준표 대표를 지금 반발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국면이고 특히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친박들도 지금 서서히 좀 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자칫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당내 친박과 홍준표 대표 간의 이제 결전 이런 것들이 좀 시작이 되지 않겠는가. 만약 오늘 저녁 집회가 자칫 이제 여러 가지 사태로 된다라면 홍준표 대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국면에 가고 친박도 이제는 뭐 어쩌면서 보면 좀 결론이 난 국면이니까. 근데 문제는 친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서청원, 최경환 이 두 명과 함께 할 몇 명인데 사실은 얼마만큼 세가 붙을 것인가 이것도 사실 관건이에요. 예. 그걸로 보면 일단 오늘이 상당히 그 자유한국당의 내분의 한 분기점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분기점이 있을 것이다. 이 홍준표 대표가 이입집단이라고 싸잡아 비판한 친박계 의원들의 목소리도 한번 듣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죠.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더라도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헐뜯더라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 운명을 다시 합니다. 국무회의 할 때 그런 호소하시면서요. 할 때 제가 진짜 조마조마합니다. 혹시 저러다가 우실까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힘과 기회를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느 정도 가닥은 잡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는 이제 본인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라도 친박을 내쫓지 않을 수가 없으니 그럼 결론은 친박계 힘이 어느 정도냐인데 오늘 대구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갈수록 점점 약해지겠죠. 우리말에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못 돌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왜냐하면 친박의 구심점은 박근혜 대통령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옥중에 있고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크게 미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면 나머지 의원들은 결집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빼고는 큰 결집력을 보여주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정농단 최순실 씨 관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관련 후폭풍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허성무 교수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